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젊을수록 이 같은 인식이 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또 확인됐네요.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사회 지표에 담긴 자녀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인데요. 만 13세 이상 우리 국민 3만 9천 명에게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는데 30.4%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에 가까웠는데 10대와 20대의 경우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인식 차이가 있었는데요.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경우 약 80%가 자녀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대졸 이상에서는 약 60%에 그쳤습니다. 한편 여성이 가임기간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도 나왔죠? 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10명 중 4명은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에는 불만족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매년 감소해 2018년에는 36%까지 떨어졌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불만족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은 16.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월세 지출이 소득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